얼굴이 막 이렇게 출중하지 못해도 여자들한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다. 지노 호 쪽이었어, 불호 쪽이었어? 아, 호 쪽이었어. 사특잔을 한 거지. 어, 술 먹어본 적이 있고. 주는 주는 오늘 마실 거고. 남자. 이게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 게스트들 중에 자꾸 그 이진호하고 진호랑 다 엮여 있지요. 술 먹어봤다라고 어,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. 근데 설마 소녀시대에도 이진호랑 술 먹어본 사람 있어? 사적으로. 있어. 하나 둘 셋. 오. 오. 야 승규랑 효연이랑 유나랑 야 너 개인적으로? 야 이진호. 1차로 나 룸메이트 같이 했었던 세호 오빠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마시고 있었고 어. 그때 진호 오빠가 다른 그룹에 있다 이제 왔어. 왔는데 어. 오빠가 조금 술에 취해서 온 거야. 근데 오자마자 삐오스랑 천둥호랑 이를 진짜 한 200번, 300번을 하는 거야. 진짜 여기다 대고. 그게 뭐야? 아 매니? 아 그때 그 막 개인기 연습할 때였어 그때. 천둥호랑이는 뭐야 근데? 아 천둥호랑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그 권인아 선배님이 권인아 선배님. 그 태연 노래 부른 게 있어. 다시 할게. 내가 너를 쳐서 사랑한다는 거 아마도 대박이 200번 나왔어. 지금 자리에서 총을 만났는데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. 술 먹으면 개인기 하는 남자로 네가 몇 주 초회를 했었지? 그게 뭐였냐면 여기 매미소리 동아리들이랑 술 먹다 일로 오는 거예요. 매미소리 동아리들이 있어. 최근에 매미소리 날 때마다 지로 생각나 이제. 아니 효연이는 언제 봤어 그럼? 어. 기억을 못하고 지금? 같이 갔는데 나는 원래 약간 사석에서는 엄청 낯가려서 굉장히 아, 조용히 있어가지고 난 많이 있어, 난 많이 어, 엄청 맞아. 조용히 어, 있긴 그래. 했었는데 아. 초면인데 나는 마시고 온 줄 몰랐어. 근데 아, 진짜? 어, 그래. 엄청 거침없이 개인기? 아니 말씀을 하시는 거야. 어, 드립이 좀 많이 세. 엄청. 원래. 근데 난 그게 엄청 웃겼거든. 맞아, 되게 아, 그래서 좋았어. 약간 얼굴이 막 이렇게 출중하지 못해도 여자들한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다. 그러니까 사람한테 외모가 출중하진 않다. 아, 네. 지금 나 같은 스타일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. 근데 네, 네. 그때 보고 나서 아 진짜 재밌는 사람 너무 좋다. 효연이나 같은 자리에서 만났는데 효연이는 좀 불편해 있고 오히려 효연이는 또 매력적으로 봤네. 아 유나는 유나는 어떠니까 다. 유나도 같이 써니. 써니 그날 아 같이. 유나는 어땠어? 너 어땠어? 넌 이진호 호 쪽이었어? 불호 쪽이었어? 아 호 쪽이었어. 아 호 쪽이었어.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었어? 아 오빠의 그런 드립들이 약간 나의 코드였어. 그 매미가 좀 시들했어? 처음에 들었을 때 개인기가? 원래 모르지 잘. 나는 잘 기억 안 나고. 해줄까? 아니. 비용수 비용수만 하는 거 있어. 비용수 비용수만 계속 왔어. 틀어. 시즌이 딱 왔어. 매미 시즌이. 해봐봐 해봐봐. 해줬었어. 스피우스 저게 뭐냐고. 너희 들이잖아. 이거 감옥에 있다가 매미 소리 들이잖아. 지로 생각난다. 지금 유나가 저게 뭐냐고. 그 태연이 지금 표정 못 감추거든 태연이. 꾸미기에서 해야. 근데 만약에 사선에서 했으면 진짜 킹받았을 것 같긴 하다. 그걸 계속해 계속. 원하면. 그래도 우리 진호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구나. 어. 진짜. 확실한 게 우리 중에는 이진호가 가장 행복한. 아, 김영철. 아니, 김희철, 이진호, 김영철. 셋만 제일 아니, 그럼 써니 집들이한테 갔다고? 아, 여럿이서 같이. 다 어? 왔어, 다. 여럿이서 같이. 우리 톡방에만 열 몇 명. 명이 있어. 어. 되게 야, 많아. 야, 너는 왜 집들이한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? 나 집들이 또 해? 집들이한테 우리는 왜 얘기하는 거야? 왜 호동이 왜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? 호동이 왜 안 불러? 선물을 사가도 사이즈가 달라, 우리는. 우리한테 하나만 질문할게. 동희비는 불렀어? 아, 안 불렀다니까. 그럼 됐어. 그럼 됐어. 뭐야, 죄송해서. 자, 나 티파니. 티파니 산에서 하는데. 정인. 네. 피고와 신분이 서로 아시는 사이입니까? 네, 아는 사이. 오? 오? 가깝습니까? 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오, 근데 왜 오늘 모른 채 했지?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는 거 말고 밖에서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? 있습니다. 오! 만나려면 누군가 연락을 해야 될 텐데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? 진호
오빠 먼저 했습니다. 오, 어, 진호 오빠? 진호 오빠? 진호 오빠? 진호 오빠? 진호 오빠가 오빠? 자, 그러면 수고. 오빠도 못 오빠도 그래?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. 수고. 어떻게? 들었어. 귀여움. 캐나다 언제가? 피고가 증인에게 연락 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? 밥 먹자. 우와! 밥만 먹었습니까? 술도 마셨습니까? 술도 먹었습니다. 술도 먹었습니다. 진훈이 많아. 야, 진훈이 당연한 나랑 친구지. 너는 청소년이가 문제. 진호랑 사실은 보름이랑도 자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소주 그러니까. 뭐 한잔 하고 자주 만난다며. 아니 자주 안 만났어요. 아니 근데 요즘은 자주 안 보는 게 여자친구 생겼나 봐. 어 나? 어 안 나와. 없어. 뭐야? 어, 왜 당황해? 왜 당황해? 아니, 야, 네가 관리하는 거야? 아니, 진짜 있으면 있다 그러지. 나 없어. 야, 팬클럽 관리하지 마. 있다 그래. 나 얼마 전에 진호 밥으로 한남동에 어떤 여성분 나왔던데 그분 누구야? 평경? 평경? 거기 내가 여성분만 있던 게 아니잖아. 너 거짓말하지 마, 형처럼. 너는 한남동에 왜 있는 거야? 너 그냥 그날 그냥 내가 물어볼게. 야, 영철이 그날 내가 한남동에 만났거든? 근데 너는 왜 그때 수트 입은 남자랑 둘이 왔어? 어? 존중해. 아니 그게 뭐냐면 말할게. 아니 진짜 나 그 당장 왔는데. 이게 존중. 아니. 젊은 남자랑 둘이었어. 한남동에 거기가 어디냐면. 괜찮아 나도 잠깐 소식. 어? 아니 최근에 헤어스타일을 바뀌었어. 자신감 갖죠. 그게 아니고 걔가 양극에 떠서 나도 그냥 끌려. 진짜 광고야. 두 자리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. 김영철.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예약 이거 안 걸려 있는 데는 안 가. 거기 어려운 데야. 그래서 무조건. 나는 주로 예약해서 저녁 먹어. 왜? 내 삶인데. 딱 지금 어떤 느낌에서 촉이 왔는데 네 명 중 윤영이가 진호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아. 윤영이가? 딱 느낌에 진호가 진호가 보여. 윤영이 또 왜? 아 내가 사실은 내 주변 친구들이 이봐라 진짜 주변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다 소개시켜준다는 거야. 두세 명이서 성격 진짜 좋고 남자답고 섹시하고 막 이러는 거야.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 세 명이 다 진호를 얘기해. 와 대박. 근데 섹시는 어디서 나온 거지? 아니 잠깐만 오늘은 제가 너 진짜 나빴다 이거야. 얘 보낸 줄 알아? 그럼 본인이 만나지. 아니 그렇게 나도 했어. 그 친구한테는 그러면 너랑 뭐 없었어? 그랬더니 그 자기랑 뭐 없었대.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다고. 아 여자분들이.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윤영이, 보름이, 현경이 지금 다 세 명하고는 술 한 잔 뭐 사적 자리 한 거지. 어, 술 먹어 본 적이 있고. 주는 진짜 나는 한 번도. 주는 오늘 마실 거고. 주는 오늘 마실 거고. 끝나고 이제 장훈이한테 전화 온다. 너 어디야? 너 어디야? 주우랑 있어? 내 자리 비니?